2069년에 광속 우주선이 개발된답니다. 예. 예. 전혀 믿지 않는 목소리인데. 2069년. 왜 2069년이냐 하면 1969년에 100주년이기 때문이죠. 달에 착륙한 지 100주년이라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걸 보면 될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왜 다들 아시는 그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있잖아요. 아,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2016년 4월 12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 프로젝트를.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나노 우주선 수십만 개를 쏴서 그다음에 지구 바깥에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 광선으로 밀어내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한 세대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뭐 광속의 5분의 1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20여 년이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 예,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후 100주년 사업으로 선정을 한 건데 지난 2월 16일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네. 텔레그래프지는 유서 깊은 좋은 신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선, 데일리 메일 이런 것들이고 인콰이어러 이런 종류. 예. 텔레그래프하고 영국에서 텔레그래프하고 저기 뭐죠? 데일리 텔레그래프죠 원래. 텔레그래프하고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믿으면 돼요. 어쨌든 나사의 과학 탐사 부문인 토마스 주부헨 부국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핵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아. 설계가 무슨 개념 설계인지 뭐 실물 설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설계해서 그때 쓸 수 하긴 뭐 이런 건 또 갑자기도 되긴 되더라고요. 핵 추진은 옛날에도 핵 추진 엔진은 개발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핵 추진이 안 되던 이유가요. 그 우주 공간에서 핵 폭발이 금지돼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에 그게 교약이 생겨가지고 그 전에 왜냐하면 코스모스 열심히 보신 분들은 코스모스에 보면은 그 계획들이 살짝 소개가 된 게 나와요. 뭐 데달루스 계획이니 무슨 계획이니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핵추진을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고즘해서였나 아무튼 핵폭발을 우주 공간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조약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못 쓰고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뭐 핵을 가지고 있는 로켓을 발사하다가 폭발하는 경우 그렇죠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대비가 됐나 보죠. 그럼 뭐 절대 폭발하지 않는 핵 연료 이런 거가 그럴 리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약간 뭐랄까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하겠죠. 뭐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아니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인데 우주 정거장에다가 매우 안정된 핵연료를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점화를 하는 경우 자, 그 매우 안정된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거기서라도 0.01%라도 터질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핵연료가 폭발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 임계 질량을 넘어야만 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라늄 덩어리를 붙이거나 플루토늄 덩어리를 붙이거나 이걸 따로 가져가면 돼요. 아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혜성이 와서 거기에 쾅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있던 우라늄이 붙거나 그런 식이면 뭐 그거보다는 지구가 혜성에 부딪혀서 폭발해서 그렇겠지요. 네, 다 죽는 게 더 불안한 요소일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원자력 추진 우주선을 포함해서 이것저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목표는 역시 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좀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수십 년 내로 뭐 광속을 완전히 내기는 어렵겠지만 수십 년 내로 가서 즉 뭐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성과를 물려주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3태 성지가 저희가 미래 테크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요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약간 아주 되게 기본적인 거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부터 막 하게 돼가지고 100년 후에 우주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사람이 뜨거워지지가 않네요.
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100년은 아니에요. 69년이면 아, 네. 불과 49년입니다. 우리가 2020년처럼 금방 올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그게 2069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상태가. 우리가 19년이야 몇 년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살아 있어도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아마 타진 못할 겁니다. 우린 그게 뭐 엉감생심 생각. 전 지금도 통과 못하고. 죽어요, 죽을 중간에. 회사 나오는 것도 매일이 모험인데. 모험입니다. 뭐 목숨을 건 모험이죠. 가게 되면 근데 문제가 있죠. 알페 센타우리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삼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체의 핵심 지역이에요. 아, 예. 삼체 문제가 있어서 물론 뭐 이 소설처럼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네. 아, 거기 태양이 두 개예요? 예, 거기 태양이 세 개죠. 세 개. 예, 크게 이제 두 개하고 작은 거 하나 하고 세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그 정도로 영향을 주고받진 않는다고 여기에 멀어서 삼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저기를 가도 삼체 문제에 빠져서 수학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계산 지구에서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죠.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왜 뭐든지 다 약간 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일들이 정말 가서 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재택 우주 탐사. 아 그런 프로그램들도 아 그러니까 정확히 우주 탐사는 아닌데 집에서 이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고 뭐 이따가 제가 뭐 제 코너 제 순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삼체 문제 때문에 거기를 가서 수학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근데 어차피 무인을 보내는 거니까 사실 재택은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이렇게 엄청 고성능의 챗봇을 실어가지고 매일매일 집에서 턱을 날리고 잘 가고 있니? 그렇죠. 네, 네, 네. 의외로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상을 너희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만 원씩만 내라. 아. 다만 영상이 오는데 4.3년씩 걸리기 나눠서 내는 걸로. 뭐지? 우리 유튜브 하기 때문에 인사해야 돼요. 아 유튜브 인사요. 아. 네. 자, 저희 과학하고 앉아 있는 시리즈 중에 오늘은 삼체 정즈. 네. 발음 이상하지. 다시 할게요. 쉽지. 저희 과학하고 앉아 있는 시리즈 중에 오늘은 죽지도 않고 돌아온 삼체 정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팀장 깍두기. 어색해.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스스로 걸리버 박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걸 박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박사님. 네. 와. 걸면 걸리는. 아니 사람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제목에다가 뭐 걸 박사님의 새로운 출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다들 약간 여자분일 거라고 상상을 하셨나 봐요.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실망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고 되게 안타깝다는 말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가발. 장발 목소리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K2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K2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성실하십니다. 네. 언제나 처음처럼 풋풋하게 재미없는. 왜 안 낼까? 아니야. 근데 안 내는 건 저도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뭐가요? 격동500년 오프닝 하는데 너무 바보같이 그거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너무 기가 막혔는데 웃기다고 살리라고 막 이랬는데 아유, 어차피 3시간인데 웃기지도 못하는데 살리세요 이랬죠.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삼태성즈 저 기술, 테크 네. 관련된 얘기를 끌고 나갈 거고요. 일단 이 광속우주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항상 가슴이 뛰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모든 기술적 한계를 다 극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광속 뭐 이런 거 문제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한 500년, 1000년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다들 우주 반대편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은하계의 반대편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또 스타트랙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스타트랙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걸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보겠느냐 그럼 가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문어든 새우든 발견해서 그렇죠. 뭐 좀 우리가 정말 위험한 언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고 이런 기회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 역시 우리 저
안티에이징 기술의 전문가이신 최 팀장께서 그 안티에이징 얘기도 제 생각에는 이 3대 성지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가능하죠. 예. 최근에 안티에이징 개념이 또 나이가 더 늘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태어난 애들이 120살을 산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140살로 또 늘었어요. 와. 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는 2069년 되면은 올해가 몇 해야 무슨 우리 뭐 사람들 달에 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벙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2160년까지 심지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22세기 중반. 제가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네. 안티에이징은 정확히 아니고 우리의 어떤 뭐랄까 번영과 성장을 위협하는 것들. 좀 좋은 얘기죠.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대신 제 코너에서 좀 자세하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얘기로 들어가서 네. 자 삼태성제 오늘 테크와 기술의 이야기. 누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팀장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계속 제가 먼저. 뭐 부정적인 얘기라면서요? 이 요식 행위를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근데 맨날 물어보는 거죠. 어차피 제가 처음에 하게 되잖아요. 항상.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이런 어떤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아, 그 저희 그 유튜브 같이 하고 저기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제가 중간에 껴서 자꾸 긍정적으로 좀 바꿔도 돼요? 아, 그럼요. 물론 아, 그래주시면 좋고요. 아, 그 뭐지? 유튜브 요새 저희 계속 하니까 네. 되게 민망하게 된데 이제 모니터 건 어쨌든 봐야 되니까 가끔 보는데 몇 가지를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네. 하나는 얼굴을 정말 자주 만지는구나 우리 모두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그러니까 용 기자님이 지난 주인가 옆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도 계속 뭔가 머리나 이렇게 눈 같은 걸 만지고 이래서 아 이거 정말로 한 시간에 23번 그게 맞긴 맞겠다. 그 정도 우리 만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요새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유튜브 실버 버튼 이런 거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아직 사실 멀긴 했는데 한 7만 명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아, 유튜브 저 약간 계획 뭐지 계획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 그거 오거든요 이렇게 택배로 네, 그러면은 그날 뭐 입고 방송할지 이런 거 생각해서 라이브 해야 되는데 뭐. 계획이 다 있구나 언박싱 전혀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이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그 몇 년째 뉴스룸을 계속 해오고 있고 정기적으로 과학이나 테크 관련 뉴스를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이번 주처럼 할 얘기 없는 주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온통 모두 다 코로나 얘기밖에 네. 없어서 특히 네. 이쪽 테크 관련된 기사들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치료제 얘기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치료제 얘기도 근데 그래서 치료제 얘기를 하나 좀 준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아, 이 얘기를 할까 그러면 3일 후에 또 다른 얘기가 네, 나오고 네. 막 이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팩트 기사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잘 안 들여다보던 매체들이 정말 싹싹 다 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삼태성주를 하려면 저는 뭐 와이어드랑 뭐 매셔블 정도를 뒤지는 걸로 일이 끝나는데 뭐 버즈 무슨 뭐 이런 온갖 막 심지어 레딧까지 막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사 하나를 딱 할 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헤드라인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헤드라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하는 숙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뭐 환불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이 정도 크기의 기업이라면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 생각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 뉴스를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 이제 AI, 뭐 IoT 이런 기술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큼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공유경제의 아이디어잖아요. 뭐든지 다 나눠 쓸 수 있고 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한테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어떤 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한 이 시점에서 이 공유경제의 아이디어는 얼마나 안전한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돌아가려면 낯선 사람의 존재가 겁나는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탔던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차를 탈 수 있나?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집을 공유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또 이제 지금 어떤 사회적 거리를 벌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상황이 뭐 우리 지금 당장 이제 병을 앓게 하고 어떤 이제 생활의 좀 기반 자체를 좀 바꾸는 면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한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를 좀 그러니까 다방면의 그 헤드라인을 좀 훑으면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걸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나 뭐 이 약이 있으면은 안티에이징과 암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걸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유 경제 쪽의 뉴스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3월 18일 기사에 우버하고 리프트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카풀하고 싸게 원래 해줬거든요. 반값 정도로. 아, 그렇죠. 네, 합승 비슷하게. 합승 개념으로 하는데 그걸 일단은 중단을 했고 웨이모하고 크루즈 같이 이제 그 자동 주행과 그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제 테스트하던 것도 지금 약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지금 창고, 부엌, 뭐 집, 자동차 이렇게 약간 되게 우리 미래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되게 많은 것들이 일단 공유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단하고 있고 그 제가 올해 겨울에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베를린에 코너를 돌 때마다 그 라임이라는 공유 스쿠터가 있거든요. 그 앱에다가 이렇게 돈 결제하고 나면은 그거 타고서 이제 거기 특히 이제 뭐 그런 유럽 같은 데는 워낙에 관광지도 많고 하니까 이 서비스를 정말 많이 봤는데 여기가 지금 다 이 하드웨어를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미국하고 손 이렇게 잡고 네 하니까. 미국하고 유럽 전체에서 다 지금 이거를 공유 스쿠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만드는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사실 이제 단편적으로는 되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잠깐 점심 먹으면서 걸 박사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이 지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온라인 강좌를 그렇죠. 찍느라고 다들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저희가 테크와 미래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의 시작점에서 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걸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관련되는 가벼운 IT 뉴스부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중요하게 한 업데이트 중에 화상통화 중에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줄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캔슬링 개념의 화상통화. 네네네. 그거를 지금 그런 어떤 배경소음을 줄이는 AI 기능을 넣은 그런 기업용 화상전화 솔루션. 이게 최근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슬랙이나 구글 행아웃 같은 프로그램으로 회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업계가 되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리소스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금 3월 11일 날 어떻게 됐었더라? 1일 날 3,200만 명이 사용하던 이 서비스가 3월 18일에 4,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뭐랄까 이 대목의 대목 화상 전화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애플, 구글 이런 데 큰 회사들이 일단은 다 재택근무나 최소인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그 미국과 유럽에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에 좀 더 작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품질 그러니까 더 뭐랄까 더 작은 파일의 크기를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이런 서비스를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낮에 집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느라고 걸어놓고 누군가는 회사에 접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망이 되게 뭐랄까 망해 뭐라고 했지 트래픽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문제가 지금 이 일이 시작된 지 얼마 사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영국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잠시 전체 다운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좀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 하실 거 없으세요, 바드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걸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서로 생물학적으로 커넥트돼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요럴 때 아주 실감이 나는 건데. 근데 두 가지 제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초등학교 이럴 때 혹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여학생이 컵으로 뭘 마신단 말입니다. 네. 혹은 빨대로. 그다음에 제가 어쩌다 그걸 마셔요. 네. 그러면 저쪽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키스했네란 말을 해요. 호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옆에 있는 애 돌리죠. 그리고 본인 얘랑 간접 키스했어 막 그럼 너 죽어 막 이런. 본인은 역겨워하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체액이 교환이 되는 거구나 너무나 쉽게. 아 체액 교환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갑자기 너무 막.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 체액을 교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누나가 중학교 때인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큰 걸 보고 나오면 어느 정도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네. 살지만 우리 누나가 어느 날 그 누나라서 제가 동생이니까 더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그렇겠지만 누나가 냄새 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냐고. 그때 뭐 페브리즈 이런 것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 누나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느냐. 똥 분자가 너의 똥 분자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내 몸에 들어온 거라고. 그렇죠. 아.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어린 나이에게는 어 진짜네. 우리가 뭔가 냄새 난 좋은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더러운 것의 분자가 내 코에 들어가고 내 몸에 들어온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교류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왜 프렌즈에서 조이가 되게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로슨가가 그 냄새 맡잖아요. 아 챈들러예요. 아 챈들러. 택시에서. 네 택시에서 냄새 맡으니까 조이가 막 되게 싫어하면서 맞지 말라고. 내 샌드위치 가져가지 말라고 말해. 그랬더니 챈더가 돌아주겠다면서 코로.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자 굉장히 인상적인 광경이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교환되는 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특히 그 똥 분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다니면서 어디선가 똥 냄새를 맡으면 누군가의 똥 냄새, 어떤 동물의 똥 분자가 내 코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벽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게 뭔가 그 세상에 대한 뭐 환상을 깬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 있잖아요. 이래서 네. 악수도 안 한다 그러고 뭐도 안 한다 그러고 이게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VR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 맞나요? 아니 저는 VR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온갖 위험들을 극복을 하고 인간 내부에서 서로 뭐 이런 병도 그렇지만 뭐 전쟁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고 저 양극화라든가 뭐 종교 문제 이런 거 해결을 못할 거라고 봐요 전 인간이 이걸 뭐 수만 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해결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빨리 매트릭스 같이 훌륭한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다 지하에 들어가 버리고요. 지상은 생태계를 복원을 해서 생물들에게 다 돌려줘 버리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상이 아니냐. 저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일단 들어가면 몰라. 똑같아요. 바깥이랑 똑같아요. 이제 저항군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저는 레지스턴스에 가담하겠습니다. EMP 쏘시고. 아니, 그것도 그래요. 저와 함께. 그 매트릭스 그 저항군 인간들 보면 걔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차라리 그 속에 사는 게 낫지. 그 이상한 죽 같은 거 먹으면서 맨날 전쟁하고 죽고. 하지만 자유. 그게 무슨? 아니 그게 진짜 좀 문제라고요. 그게 자유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맨날 죽고 싸우고 뭐 센티넬 쳐들어 들어와 구멍 뚫고 들어오고 드릴 구멍 뚫고 들어오고 나중에 무슨 저 그 센트럴 컴퓨터한테 갔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선문답 같은 거 하고 끝나버리고 뭐 이게 진 건지 이긴 건지도 모르겠고. 인공지능의 앞잡이 같은 거.
아니 그런 자유를 우리가 진짜 원하냐고. 그거는 불행이잖아요, 그냥. 아, 거기 그거 생각나네요. 거기 원에서 사이퍼가 나와서 사이퍼 이해되지 않느냐는 거지.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러면서 아주 주시한 그 스테이크를 입에 딱 넣으면서. 그러니까 사이퍼의 문제는 사이퍼는 이제 다 죽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건 나쁜 놈인데 그래도 사이퍼가 인간적인 거는 그 약속이 그거 하나예요. 뭐 돈 이런 것도 요구하지만은 내가 이 매트릭스 이 했다는 거 저항군 했다는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양심인 거지 그래도. 근데 사이퍼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세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가상 세계에서는 사실 어차피 다 데이터니까 뭐 무한대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잖아요 그거는. 소가 방귀를 끼는 게 지금 메탄가스의 몇 퍼센트라면서요. 이 이산화탄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때려치고 다 이제 자연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VR로 가면 이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죠, 이제. 일단 그러면 글이 가기 전까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와 자가 격리가 늘어나면서 이제 무료 인터넷 액세스를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연관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런 운동들이 상당히 힘과 어떤 펀딩을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미국 기준의 자료인 것 같은데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전혀 접속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접속이 환경에 안 돼 있는 거죠. 아, 못한. 네, 못한 분. 그러니까 안 했거나 어쨌든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못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도 없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예전에 은행 찾아가고 뭐 주식 거래장에 가서 거래하고 공연 보러 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은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또 사실 복지에서 해결해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그러니까 뭐 굶는 문제는 쌀을 갖다 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문제는 컴퓨터를 사다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요? 미국이요. 예를 들어 시골에 살고 있고 농사만 평생 짓던 그런 어떤 바이블 벨트의 그런 사람들. 할아버지 저기 앨런 머스크가 띄우는 위성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인터넷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이분들. 그건 진짜 UI만 쉽게 만들면 돼요. UI가 생각보다 복잡한 거야. 쓸데없는 기능이 많은 거야. 네. UI에서 그냥 지문으로 인식하고 이체 금액만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읽는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뭔가 이 뭐랄까 문맹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그럼 못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 방까지 걸어갈 수 없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고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듣는 게 자기가 세상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선이었던 어떤 할머니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시 사회와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요새 그 밤에 그 뭐지 잠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되게 좋은 게 때인데 왜냐하면 유럽이랑 미국의 유명한 극장들 있잖아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무슨 뭐 스타츠 이런 데에서 공연들을 다 공짜로 스트리밍해서 보여줘요. 네. 뭐 베를린필 이런 데도 그렇고서 진짜 가서 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를 되게 좋은 화질과 음질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는 입국이 안 되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무관중 공연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희가 그걸 베를린에서 보나 여기에서 보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렇게 약간 양질의 공연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는 이 뭔가 어려운 시점에 약간의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다시 말하면은 가서는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유럽의 극장들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뭘로 시간을 넷플릭스를 안 보면 뭘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 고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 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이런 되게 막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 큐어라는
확실한 큐어가 된다고 하는 광고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대신에 WHO가 광고에 쓸 수 있도록 20밀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200억. 2천만 달러니까 네, 200억 뭐 200억 300억 정도 뭐 250억 정도 상당의 광고면을 WHO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유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데 이제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는 요새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되게 좋은 자리에 질병관리본부 트윗이 항상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공지 같은 걸 제일 위에 올려놓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적절하지 않은 그 정보들을 삭제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가 마크 저커버그가 라이브 방송하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미국의 그 최고 전염병 전문가를 네네. 대상으로 그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저커버그가 직접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 채팅하는 거를 화상으로 채팅하는 거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짜뉴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AI를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근무를 사무실에서 못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파서 못하는 결혼들이 많으니까 이 이제 예전에 사람이 하던 모니터를 상당히 AI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그런 거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걸 박사님도 페이스북을 또 한다면 꽤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볼 때마다 항상 상단에 있는 걸 박사님의 포스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그 WHO 사무총장이 지난달에 가짜뉴스가 코로나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되게 큰 집단감염 중에 하나가 그 소금물이 좋다는 카톡 얘기 듣고 이제 그 분모 무슨 샘? 네네 네. 네.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가짜뉴스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한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심각하지 않고 약간 웃긴데 뭐냐면 그 중국이 5G 서비스를 되게 일찍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베이징하고 상하이하고 우한에서 이제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 5G가 사람들의 이뮨 시스템을 파괴해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퍼졌다. 이런 전자파가 네네 5G 전자파가 이걸 면역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가짜 뉴스가 초반에 돌았었고요. 사실 이건 좀 웃기죠, 그냥. 그 다음에 또 약간 웃기 이 정도도 저는 여기까지도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약간 뭐지 음모론의 명가 로스차일드 가가 그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배포했다 이런 이런 얘기도 이제 로스차일드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 가가 음모론의 명가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로스차일드를 네, 음모론 자기들 마음대로 인용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유해한 쪽으로는 뭐 중국이 실험하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됐다든지 중국에서 또 반대로 미국이 그랬다든지 이런 이제 심각한 얘기가 참 국가 정상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들은 조금 더 확인 불가능하고 더 유해한 쪽 그리고 또 이제 유해한 것들은 뭐 아까 얘기한 소금물이라든지 뭐 고온에 뭐 노출을 하면 그렇죠.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지금 뭐 사우나나 뭐 이런 것들을 권하거나 뭐 드라이기로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 최근에 제가 한번 올리게 됐는데 이부프로펜이 그 초기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는 사실 그 프랑스 더블 보건복지부 장관인가가 아마 무슨 TV쇼에 나와서 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제 이 얘기가 트윗이 되면서 막 퍼졌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WHO는 그렇지 않다로 이제 결론이 이것도 지금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니고 되게 막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열을 속에 열을 내리는 건 중요하니까 해열제는 이부프로펜이든 뭐든 먹어도 된다라고 WHO에서 오늘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전 그런 일 혹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 제 게시물 하나를 뭐 부정직한 게시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이요? 네. 근데 사실 부정직한 게시물 저 올리긴 하죠. 셀카 같은 거 엄청 잘 나온 거 이런 거 올리기는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셀카는 아니었고 이제 뭐 이 코로나에 대한
그냥 그 무슨 그 독일에서 무슨 그래프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출근을 못하니까 AI가 이 작업을 대신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자기 저기 페이스북에서 밴 먹었다고 게시물 올리는 분들 좀 늘어난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모니터할 때는 당연히 이제 뭔가 고양이하고 쿠키하고 구별하는 것처럼 걸러주는 거를 지금 못 걸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비면 안 되겠구나 빈자리가 좀 느껴지는데 이 AI를 개선시키는 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개선시키면 상당히 많은 모니터 요원들이 일자리를 결국 잃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팬데믹 양상이 어느 정도로까지 흘러가냐에 따라서 정말 인류의 미래상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다 적당히 만다. 그럼 다들 이제 물러갔다 이러고 환호하면서 다 악수하고 끌어안고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겼다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뭐 올해 내내 가고 사망자가 뭐 미국의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에 따르면은 2억 1천만 명이 감염돼서 뭐 2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최악의 경우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적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굉장히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배달의 모라는 음식점 그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그걸 이제 컴플레인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 저 소비자 센터가 콜센터가 이것 때문에 콜센터가 이걸 축소를 한 거예요. 사람이 적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환불을 며칠째 못 받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관련자는 저희 사무실로 18,000원. 18,000원. 뭐 사 먹었는데 뭐 사 먹었는데. 아니, 되지도 않는 빙수를 시켰는데. 빙수를 뭐. 시켰다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콜센터들이 감염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서 말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이게 이제 AI화 대체되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쵸. 그런 다음에 역시 5G, 뭐 빠른 전송 속도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점점 더 발전하고 깔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VR 이런 쪽 정말 화상회의 같은 거 화상회의의 최고봉은 VR이잖아요. 그렇죠. VR 그 다음에 SNS 쪽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내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 점점 적어지고 뭐 카톡 같은 거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뜻하지 네, 않게 공유 경쟁만 빼면 그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여행이나 요식업처럼 요즘에 지금 특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어떻게 잘 괜찮은 것 같은데. 북미나 유럽에서는 지금 식당들 다 문 닫고 네. 여행 관련된 관광지 다 문 닫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 삭감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존에서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를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초기에 이제 온라인 물류 대란이 있었을 때 그 쿠엑스 어쨌든 그 온라인 뭐랄까 사이트 뭐지 구매 사이트 네, 배송해주는 그분들의 과로나 이런 거가 이제 되게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존 배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됐냐 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개인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학원 강사나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 배송 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우리 일자리의 미래, 뭐 기익 이코노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파트타임 잡들로 구성되어서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미래를 좀 약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새로 얻게 될 10만 개의 일자리라는 거는 이런 거겠다. 라는 느낌 같은 거 좀 싸하게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일자리의 질 같은 면에선 좀 우려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단계에는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무대 뒤편으로 한 층씩 더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콜센터는 이제 앞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못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그걸 관리하는 더 소수의 사람이 남게 되고 그럼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가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눈에 안 그렇죠. 보이는 어딘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는데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학생이나 대학 당국이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어차피 온라인으로 해도 어느 정도 수업은 된다라고 하면 이 소위 중고등학교 학원 용어로 하면 일타 강사만 남기고 예전에 한 실제 선생님들 10분이 수업하던 거를 이제 일타 강사 한 분을 남기고 이 조교 9명, 조교 10명을 붙이면 이제 학생이 경험하는 부분은 조교가 막 열심히 또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말하자면 소비자 욕구는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뭐 대학마다 서버 산다고 돈들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다 쪽으로 다운은 되던데 어떻게든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갈 우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우울한 문제인데. 얘기를 너무 낮은 목소리를 하니까 더 우울한데 아까 목소리 띄워주시면 예. 안 돼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울 것 같아 지금 약간. 예. 그러니까 그 저희 대학 졸업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정확히 그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IMF 직후에 대학 졸업생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학원 강사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졸업하고 약간 애매하고 약간 뭐 이제 좀 뭐 딱 정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뭐 그 근처에 학교 근처에 있는 이런 데 가서 애들 10명씩 뭐 5명씩 이렇게 놓고 하는 수업을 하다가 그 메가스터디 및 이런 어떤 온라인 강의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동네 기반의 보습 학원들이 다 없어지고 큰 학원으로 다들 이제 개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 졸업하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딜리버리 쪽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고민 같은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 누군가는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럴 합리적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잖아요. 역사에서 좀 배운 것도 있고 그런 얘기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 돌아가지고 그때 전체 뭐 유럽 인구의 30에서 50% 이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실제로 흑사병 물론 뭐 지금의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흑사병은 뭐 의료 수준도 당연히 다르고 정보나 이런 것이나 그리고 어떤 백신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모든 면에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생각해봤을 때 좀 되게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도 그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보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때 그 흑사병은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 뭐 실크로드 무역로 따라서 와서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 이 당시에 유럽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 본토 사람들보다 조금 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모여있는 그룹이 작은 그룹이고 아무래도 막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는 상황에서는 교회를 만약에 뭐 사람이 막 한 1,000명 모이는 성당에 가는 것보다 50명 모이는 뭐 유태교 거기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덜 사망을 해서 그때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뭐 어디 물에다가 독을 탔다느니 이제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굉장한 이제 뭐 고문이나 학살이 또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참 그랬어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막 인종에 대한 혐오 같은 문제는 사실 지금도 조금 되게 여기저기에서 많이 엿보이는 징후여가지고 사실 되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이제 어떤 인종차별에 좀 타겟이 되는 뭐 폭력 사건 같은 것도 좀 많이 들리고
또 이제 아시아 음식이나 이런 걸 먹는 거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차이나타운 그 런던에 그 뒤 여기 뭐지 그 큰 네. 미술관 뒤에 있는 그 골목이 지금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그러고 뭐 이탈리아는 지금은 뭐 정말 제일 세상에서 난리가 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완전히 초기에 그 뭐 트레비 분수 근처에 오는 중국인들 막아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랬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지금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되게 나쁜 상황을 맞아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우익 인사들이나 우익 유튜버들이 이 문제를 좀 과장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미국의 그 할터너라는 그 우익 라디오, 우익 라디오 어쨌든 그 라디오쇼 진행자가 있는데 이분이 1월 달에 중국에서 10만 명이 죽었는데 중국이 그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이것도 한 번 또 난리가 난 일이 있었거든요. 이 뭐랄까 이제 그 마음 놓고 타인종을 미워하라는 이렇게 판을 까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되게 잘 차리고 여러 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안 좋은 미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요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파트님이 뭔가 긍정적인 뭔가 분위기를 네.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근데 4차 산업혁명 같은 이게 좀 뭐 농담 같은 얘기긴 한데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고 뭐 조금씩 조금씩 간다고 하는데 뭔가 좀 펀치같이 땅 때려주는 계기가 없으면 또 힘들어요. 이런 게 이런 변화들이.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직업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뭐 생겨날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배송 같은 것도 나중에 드론이 해버리고 하면 그것마저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유일한 미래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뭐 직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윤리적인 혹은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다면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옳다 그러다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접촉할 사람들 하겠죠. 뭐 연인들은 만나는 거 그렇겠지만 가급적이면 바깥과의 불필요한 교류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뷔페 식당들 전멸했잖아요. 뷔페 식당들 그렇겠네요. 문 대부분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 비해서 뷔페 식당은 더 그렇잖아요. 네네. 젓가락을 다니면서 이렇게 젓가락 만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영역들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물론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팬데믹에 대한 공포와는 별개로 이런 쪽의 기술이 또 발전하는 계기가 돼서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베네핏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요새 유튜브 보면 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온갖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놀거나 미친 짓을 하는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미국의 차고 있잖아요. 차고에 이렇게 문 자동문 열리는데 거기 이렇게 뭔가 꽂는 홀더 같은 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문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맥주 캔을 꽂아놓고 친구들 네 명인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찌익 올라가니까 맥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받아 먹는 걸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인간들 막 뭐 이태리에서는 무슨 뭐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뭐 어쩌고 막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곤 한데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 파트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보다 노는 거를 잘할 수도 있겠다. 일을 이렇게 많이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뭐 이게 4차 산업혁명 말씀 주시니까 또 이게 과학기술 또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계속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지구에 있는 자연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영역을 확장해 왔고 물리적으로
그 호랑이 곰 같은 것들을 이제 힘도 못 쓰게 동물원에 잡아다 가둬가면서 그런 위협들을 제거해 나갔잖아요. 하나둘씩.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위협들을 정말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뭐 인간 영역에서 몰아내고 통제하에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되게 이제 어떤 도전으로 지금 위협받는 상황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잡아서 지금 제거할 거 제거하고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기술로 이제 그 바이러스나 미생물 그러니까 그 영역이 과연 인간과 구분이 될 건지 예, 어디까지가 맞아요.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함께 가야 되는 영역인지도 되게 불확실해지는 회색지대가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도망칠 수 있는 건 디지털 세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들 뭐 매트릭스로 VR. 가는. 예, 왜냐하면 거기까지 이 물리적인 바이러스들이 쫓아오진 못할 테니까.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걸 어떻게 선택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다 물리치고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고 앨런 머스크 형님이 말씀하시든지 화성으로 이주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 존재는 그런 거에서 완전 해방되는 존재로서 살아갈지 아니면 파토님 말씀 주신 대로 애구구 한 다음에 VR로 다 들어가서 야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 하다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뭐 절멸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노아의 방주 때 이미 다 들어왔고 지금 지금 이 바이러스들 다 컴퓨터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목소리를 좀 띄워서 안 떴어요. 또 한 번 생각해보면 아니 잠깐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번이 또 완전히 처음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하는 분 글을 봤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지만 인간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은 인간께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 옛날에 어떤 DNA나 RNA 같은 외부의 생명체들이 생명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왔다가 그냥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살면서 이제 여러 번 겪어왔고 오히려 지식이 없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뭐 기도하다가 뭐 죽으면 죽고 뭐 운이 좋으면 살고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은 바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왜 못 이기지 이런 걱정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지식이 없을 때도 이제 절멸당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니까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긴 예, 했죠.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5천 있는데 5천만 명씩 죽고 그랬어요. 절멸된 인구도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생각 좀 하게 됐는데 에이즈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에이즈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어요. 없죠. 그러고 이제 뭐 예방약이면 예방약, 치료약이면 치료약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도 안 걸리는 게 낫겠지만 네,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오고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위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배우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돼서 그래요. 근대 이후에. 근데 이전에 인간 목숨 사실 파리 목숨이었잖아요. 전쟁 나면 뭐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건 예사도 아니고 그냥 동원대 가서 그냥 농부하다가 뭐 평소에 군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농부하다가 갑자기 차출돼서 가서 그냥 죽고 뭐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수천 년 살아오다가 요즘 들어서야 사람이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몇십 명 죽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더더욱 뭐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결코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 팀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나름 여러 가지 논의를 이끌어내는 최첨단 과학이 이르기까지 논의를 이끌어내는 재미있는 얘기였고요. 칭찬받았다. 놀래라. 자, 그러면 오늘은 케이트 박사님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충격적이네요. 일부러 바꿨어요. 네. 타성에 젖은 듯하여.
그런데 어쩌죠?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뭔가 시리즈화 시킬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네. 말씀대로 코로나 다 코로나 탓이야. 아 그렇죠. 진짜 뉴스가 없어요. 또 코로나예요? 네. 네. 사실은 아닙니다. 이번에 진짜 블랙홀 같은 걸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네. 근데 지난번 시간에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컨트롤 C 컨트롤 V 네네. 얘기를 하다가 파토님도 그러셨고 이렇게 그 70년대 미국에 그런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기칸 사람들의 문화가 저도 그게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그냥 내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찾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조사를 좀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케이트 박사님 하시니까 그렇게 재미없겠죠? 예, 풋풋하게 언제나 처음처럼. 네. 오늘 분위기 되게 긍정적이네요. 아, 네. 예, 근데 이게 의외로 또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근데 컴퓨터 그래픽 그러면은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래픽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잖아요. 네. 네, 애니악은 모니터가 없었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픽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여겨지는 거는 어디서 탄생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어떤 분야? 게임 같은 거? 게임. 되게 하이테크니까. 그렇죠? 예, 최초 분야는 군사 기술. 아, 그렇겠네요. 아, 저기 트레저토리 저 미사일.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50년대 처음 시작이 됐고 예, 그때 미국 MIT에서 미 공군의 방어 시스템 레이더죠. 네. 예, 그거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뭐 웃는 웃자고 말씀드리면 장성들 앞에서 네, PT 하려면 예, PT를 하려면 가시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PT 자료 잘 만들면 그럼요. 돈이 억수로 떨어질 텐데. 네. 예, 어쨌든 그 방공 시스템 가시화를 위해서 그 활윈드라는 컴퓨터에 CRT 예, 응극성관을 네. 이용한 예, 그런 가시화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대요. 그 CRT 모니터를 알까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아세요? 우리 요새 20대도 늘고 여자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아,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린 모니터들도 알아. 아 그렇죠. 그린 모니터. 그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예, 옛날 중고 가게 가보시면 뒤가 이렇게 묵직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 전자총이 들어있죠. 예. 예, 그게 전자총이? 옛날에 작업실에서 네. 그 CRT 모니터 불났었어. 진짜? 자다가 갑자기. 정말? 죽을 뻔했지. 아 제가 아는 네. 파토님의 죽을 뻔한 얘기 46가지에 지금 이어 47번째 이유가 나. 또 오늘도 교통사고 났어요. 아, 그러니까 48개 하루 두 개씩 늘면 너무 바쁘네요. 어제 일인 줄 알았는데. 어제도 났어요. 어제도 났는데. 어쨌든 예 그쪽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60년대 들어가서 그 여기도 결국 사람이 나타나요. 이반 서덜랜드라는 MIT 학생이 박사 졸업 논문으로 스케치패드라는 이름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에 탑재해서 시연을 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은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올릴 텐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지금 쓰고 있는 CAD 프로그램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림판 정도 생각했는데 네. 그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마우스나 이런 걸 쓴 게 아니고요. 마우스는 그 후에 나타나잖아요. 네, 63년인데 네. 이게 라이트 펜이라고 해가지고요. 펜을 가지고 뭐 이렇게 찍으면 찍히게 했어요. 와컴 타블렛이다. 아, 네. 타블렛이네요. 근데 그걸 처음 내놓은 게 이반 서덜랜드 작품이었고 이분은 근데 더 웃긴 건 이걸 박사 논문 졸업으로 내셨고 3년 뒤에 개발해서 내놓은 게 HMD를 66년에 HM 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66년에 그걸 선보이고 뭐 이런 분이라서 이분이 컴퓨터 그래픽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이분 하네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정도면 지금쯤 뭐가 돼도 돼 있어야죠. 저 때는 네. 사실 저 기술을 가지고 또 할 수 네.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펀딩해주는 회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MIT에서 시연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엄청 오래된 그 미국 방송 그 흑백 방송 나오긴 하는데 보면 정말 신기하고요. 예, 근데 컴퓨터 그래픽은 실은 보시면 그래픽 이미지는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라스터 그래픽이 있고 하나는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라스터 그래픽은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확장자가 BMP 비트맵 이미지, TIF
GIF, JPG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도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비트 기반. 그러니까 그 특정 좌표 지점에 아주 가장 기본은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껌껌하냐? 금극선 관으로 쏴줘서 거기에 빛이 나게 하냐.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RGB 모니터가 들어나온 순간부터는 그걸 이제 8비트 이미지냐, 16비트 이미지냐 이렇게 해서 색깔 갖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 이미지는 뭐냐면 옆에 있는 도트 간에 연관성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비트들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들이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스터 그래픽이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그래픽의 단점은 그 사이즈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배로 키우면 네, 예, 계단 현상이 나오죠. 네, 예, 그냥 어떻게든 그걸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한 도트에다가 뭐 그냥 어떤 뭐죠? 중간값들 찾아가지고 대충 때려넣는 형태로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그러면 뭐냐면요. 트루 타입 폰트. 트루 타입 폰트.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예, 폰트로 보자면 벡터 이미지도 그 폰트가 벡터 이미지의 일종이죠. 그렇죠. 예, 뭐냐면 원. 선, 면, 어떤 논리적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논리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배, 세 배로 확대를 해도 그 논리가 깨지지 않는 하는 아주 고화질의 이미지를 보장하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들은 벡터 이미지에서 출발한 것들 가능성이 네. 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반 서덜랜드가 MIT에서 선보인 그 CAD 스케치패드는 벡터 기반으로 심지어 했어요. 아니 그 사람 뭐예요, 도대체? 천재죠, 천재. 예. 컴퓨터 그래픽의 아버지라 불리니. 66년이라고요? 6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63년이면 비틀즈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니까 저도 머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뭔가 생각하는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60년대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미국 유타 대학 뭐 MIT도 아니고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뭐 스탠포드도 아니고 유타 대학은 무슨 좀 뭔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이런 대학이 그런데 실은 이 유타 대학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장 깊이 있는 연구를 한 대학으로 나오고 거기에 데이빗 에반스라는 교수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 과학부 과학과를 설립을 했고 이후에 MIT를 졸업한 이반 서덜랜드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타 대학이 그냥 왕 먹은 거죠. 이걸 처음으로 만든 교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거고 거기에 이반 서덜랜드가 합류를 하니까 그리고 한 8년 뒤에 68년에 둘이서 합작을 해서 에반스 앤 서덜랜드라는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근데 왜 그 회사 이름은 전혀 우리가 못 들어봤을까요? 그죠. 네. 근데 그 뒤 재밌는 건 이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들부터는 이제 아시겠대요. 뭐냐면 근데 또 중간에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지난번 시간에 빠질 수 없는 IT 기술의 화수분, 비운의 아이콘 네. 팔로알토 연구소가 네, 다시 나오는데 네.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는 슈퍼페인트라는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라스터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기반에 지금 보시면 그래픽 저 뭐냐 그림판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슈퍼페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요. 그거는 최초의 비디오 호환형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던 컴퓨터에 탑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뭐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워드 프로세서도 만들었지만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하나 인물 이름이 있는데 엘비 레이 스미스라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를 마친 분이 그 슈퍼페인트 개발에 참여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 기여를 한 거 하나는 가만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인터페이스가 RGB 기반의 그 색을 선택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였던 걸 이분이 가서 보더니 이러면 디자이너들이 못 쓴다. 색 조합을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HSL 그러니까
색상, 채도, 명도 형태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아주 갖다 쓰기 좋은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바꿔버려요. 아, 네.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뭐 명도 채도 이렇게 돼 있는 게 RGB 값을 숫자로 입력한 0, 255까지 아, 해서 선택을 해서 색을 보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공돌이들이 만들 때 보통 그렇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컴퓨터가 이해하기 색이 좋게 나오니까 이러면. 네, 그렇죠. 이러면 된 거지 뭐 이러면서 내놨는데 이제 사용자한테 훨씬 가깝게 그걸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만들어서 잘 할 줄 알았더니 제록스에서 퇴출돼요. 아. 그래서 엘비레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제 떠돌게 되고요. 역사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한편 그 아까 유타 대학에서 네. 그 에반스랑 서덜랜드가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졸업생들로.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 이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픽사. 아, 네. 그리고 이제는 모를 수 없죠. 실리콘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 처리 컴퓨터를 아주 잘 만든. 네네. 뭐 이거는 마지막 회사는 뭐 어도브. 네, 이런 걸 만든 창업자들이 이 사람의 그 수업을 사사받은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에드윈 캐머리라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은 애니메이션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사랑했고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거든요. 애니메이터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서 냈다가 네 작품은 재미가 없다. 라는 좀 제가 재미없다는 걸 들은 것처럼 완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가슴에 상처를 입고 네. 기술에 전념을 합니다. 기술에 전념. 나는 창작자는 아니구나. 난 공돌이구나. 네, 공돌이구나. 컴퓨터 했으니까 그냥 컴퓨터 애니계 근처에 있고 싶은데 스토리텔러는 안 되니 기술에 한번 전념해보자 해서 에드윈 캐머리 어떤 걸 개발하게 되냐면 텍스처 매핑 기술을 이 사람이 개발해요. 아, 지금 몇 년도 정도 얘기인가요? 이 사람은 졸업해서 나온 게 이게 70년대. 70년대. 예, 70년대. 그래서 그 유타 대학에서 그 컴퓨터학과 나오고 거기서 졸업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텍스처 매핑 기술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아까 뭐 라스터 그래픽, 벡터 그래픽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픽은 또 2D랑 3D로 나뉘죠. 그러니까 보통은 2D를 실컷 썼었는데 3D 그래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와이어프레임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벡터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수식을 가지고 점선 면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체로 만들고 싶으면 2D 모니터에 입체로 된 어떤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3D멘전을 한 3차원 세계에서의 논리적인 어떤 수식들을 2차원으로 컨버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되게 수학적인 부분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뼈다귀를 만드는 기술이 와이어프레임 기술이고요. 우리 왜 예전에 그 달착륙 얘기할 때 그때 K 박사님이 무슨 얘기하셨었냐면 그때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게 우주선 만드는 거보다 훨씬 비쌌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기술들이 다 70년대 초 이럴 때 나온 기술이면 진짜 그렇겠네요. 그죠. 69년에 그런 거는 뭐 스탠리 큐브릭이 아니라 누가 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린 그 애니를 그 정도의 풀 애니, 풀 영상 애니로 만드는 건 당시 그 무어의 법칙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 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그 와이어프레임은 뼈다귀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최 팀장님이 앞에 계시면 최 팀장님의 어떤 외관만 이렇게 뼈다귀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은 표면을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메쉬 작업이라고 해서 그걸 조그만 네모나 세모의 어떤 형태로 수학적으로 입혀줘야 돼요. 그걸 또 뼈다귀들 근처를. 근데 입혀주면 대충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볼륨감이 있어 보이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렌더링이에요. 그렇게 쪼개서 만든 삼각이나 사각의 기본 도형 형태로 덧씌어진 메쉬 위에 색이나 어떤 텍스처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은 이 3D 그래픽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얘기가 되는 게 렌더링 기술이거든요.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려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리얼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 80년대에 나왔던 뮤직비디오들 있잖아요. 뭐 다이어 스트레이츠 이런 밴드들의 그 3D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웃기지만 3D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대충 어떤 건지 아시죠, 파트님? 근데 저 시절에 상악기.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80년대가 돼도 그건 아주 잘하지 못하거든요, 렌더링. 근데 그건 그런데 왜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이상한 탁구 오락을 하고 있었지? 그 퐁퐁. 예. 너무 형편없잖아 그건 진짜. 그쵸, 거기에 비해. 저 정도 기술이 있었는데 그래도. 근데 네. 그래도 그때 뭐지? 페르시아의 왕자 이런 것도 확인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자는 90년대 들어왔어. 그, 진짜? 네. 그런가요? 네. 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네네. 그 3D 그래픽의 제일 중요한 기술은 결국은 렌더링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색상 뭐 그다음에 질감 뭐 이런 거 있고 나중에 가면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색상이랑 질감 아까 뭐 80년대 말씀하셨던 그것도 왜 사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러시겠지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빛이 반사돼서 어딘가 닿고 어딘가는 흡수하고 네, 어딘가 네. 그냥 물리 현상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구현이 돼야 더 사실감이 느껴지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물리학자들이 대거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기술이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이에요. 아, 그 레이가 진짜 그 라이트 네, 레이예요. 네. 그게 이리저리 튀어서 그 대상으로 잡고 있는 물체의 가상물체죠. 아, 네. 3차원의 가상물체에 어딘가는 더 밝게 만들어주고 어딘가는 어떤 색상을 그러니까 그거까지 구현을 하면 더 진짜 같고 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레디오시티 빛의 산란까지도 네, 네. 구현을 해서 지금 보시는 3D 그래픽들은 그냥 실사랑 구분이 거의 안 되죠. 근데 네. 그래도 표시가 좀 나기는 하잖아요. 그죠. 뭐 눈치채기도 네, 하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그럼. 뭐 예.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에드윈 캐멀은 결국은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지만 예, 재미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집착해서 텍스처 매핑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에드윈 캐멀은 70년대 들어와서 74년에 뉴욕 공과대학에 알렉산더 슈어라는 사람이 공과대를 설립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에드윈 캐멀이랑 꿈이 비슷했어요. 최초의 CG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같이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있다가 퇴출당한 네. 그 HSV인가 그걸 했던 애를 했던 엘비 레이 스미스가 같이 합류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됐고 재밌는 건 그 다음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서 슈어가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네. 돈을 들이붓기 시작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결국은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아, 애니메이션은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꿈은 달성을 못합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중에 저런 끝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이붓다가 재정 문제로 예. 그만두게 되는. 재미있는 에드윈 캐멀은 제가 볼 때 기술 갖고 들어간 사람 같고요. 뭐 독지간 아니었으니까 이 슈어라는 분이 열심히 대학도 설립했고 거기에 컴퓨터 또 그래픽 쪽을 넣고 그 랩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돈을 열심히 부었고 근데 그 뒤에 그 엘비레이 스미스가 같이 들어가서 쿵짝쿵짝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재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 그러면 실제 영화 스튜디오랑 작업을 한번 타진하자 이제 진짜 산업계에다가 좀 밀어넣어보자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초대를 해서 3일짜리 컨퍼런스를 해요. 되게 짧은. 근데 거기에 엘비레이 스미스를 초청해가지고 거길 가는데 그 장소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스타워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가 가게 되죠. 조지 루카스가 만나고 나니까 지금 마침 스타워즈하고 막 이렇게 그 CG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근데 마침 또 슈어 밑에 있던 그 둘은 쪽쪽 빨아먹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고 슈어의 돈은 거의 다 떨어졌고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싶은데 아 이제 그만 기생해야겠다 하고 이제 일부가 살며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그래서 배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렇게 다른 데를 좀 전전 계약직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루카스 필름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루카스 필름에서 합류를 하면서 거기서 렌더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이제 스타워즈 뭐 4편 이런 거 만드는 그런데 분들은. 그래픽 그 저기 있잖아요.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아, 네네. 뭐 그런 데 그래픽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개발한 거는 렌더링 프로그램 이름인데 RES인데 RES라고 해야 되나요? RES. 근데 뭐의 약어냐면 render everything you ever saw. 좀 웃기는 이름으로. 네. 하여튼 그 렌더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D 이펙트 기술 갖고 조금 하기가 어렵겠다 싶은 거를 상상해 보시면 화염, 네, 물 이런 거. 별. 네. 예, 물도 물론 있겠지만 물은 그래도 약간 컨티뉴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뭔가 폭발할 때 네, 뭐 입자가 네. 팍 터지는 거라든가 하늘에 뭐 펼쳐져 있는 별이라든가 이거 하나하나를 잡아서 볼륨 메쉬 씌우고 텍스처 매핑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파티클 이펙트를 이분들이 개발해서 넣어요. CG에다가. 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폭발씬이 가능해졌고요. 네네네. 그리고 막 불이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CG 핵심 기술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약간 계약직 반계약직처럼 일을 하다가 CG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주장하다가 거기는 그 직접 2D로 이렇게 작화하는 사람들이 공장식으로 만화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CG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니 당연히 잘렸죠. 예, 그분이 바로 이제 존 라세터. 예, 토이스토리를 만든 예, 존 라세터가 거기서 쫓겨나고 그리고 결국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로 루카스 필름에 합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명이 픽사의 주 그 그렇죠. 파운더가 되는 네네네. 거죠. 예. 그리고 나서 83년에 그러고 나서 84년에 이제 그 디즈니에서는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디즈니의 중흥기를 가져오는 그 네. 인어 공주 미녀와였어. 네, 네. 저는 실제 어릴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걸 극장 가서 볼 정도로. 노래도 부르고 아니, 따라 부르고 어떻게 하셨죠? 아 그렇구나. 저희는 네, 그런 그 흑역사를 하나 공유하고 있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뭘 어쨌다고. 실은 오늘 방송 이후에 또 집어넣으시는 거 안 돼. 어쨌든 그래 네. 그러니까 디즈니는 실은 그래서 CG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도 볼륨이 그런 작화가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CG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마치 제록스에서 그 신기술들을 안 가져갔듯이. 그래서 존 라스터는 쫓겨나서 결국은 루카스필름으로 갔고. 근데 이제 83년 경에 자꾸 웃기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조지 루카스가 이혼을 해요. 네. 이혼이 컴퓨터 그래픽 산업에 큰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와이프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돈이 될 법하면서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게 얘네들이었던 거죠. 그래픽 그룹들. 왜 그랬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카스 돈은 쪽쪽 또 네, 아까 네. 그 슈어 돈은 다 탕진하고 네. 이쪽에 붙어서 조지 루카스가 네, 네. 뭐 나가는 벌어들이는 돈을 또 쪽쪽 하고 근데 이제 기록을 보면 웃긴 게 이 셋이 아직까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거다. 근데 무어의 법칙을 보면 18개월마다 그 처리 속도가 두 배씩 증가하니 네. 이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돈은 없고 계속 뭔가 먹고 살아야 되고 네. 개발은 하고 싶으니 루카스 밑에서 연금술사 이미지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왔어요. 수은까지 만들었어요. 좀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루카스는 언제 나와 뭐 얘기하는데 아이 뭐 이게 뭐 다른 얘기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결국은 루카스는 이혼 때문에 위자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 직원들은 애니메이션 회사를 그 그래픽 처리 능력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같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약간 포지셔닝을 바꿔서 그 영상 처리 프로세싱 능력 있는 하드웨어를 팔겠다 해서 의료계통이나 산업계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 사람이 누구냐? 네. 스티브 잡스가. 아,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85년에 그 존 스컬리 자기가 안 쳐놓은 사람한테 쫓겨나잖아요. 네네네. 이제 광분을 하는 거죠. 그쵸. 퇴직금은 받고 나왔지만 어떻게? 예,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래서 그때 만들려고 했던 리사 뭐 이런 그 고성능 컴퓨터가 결국은 되게 훌륭한 그래픽 처리 능력 있는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애플에서 돈을 쏟아붓다 쫓겨난 거거든요. 아, 네네. 쓸데없는 사람의 돈을 먹고 컸군요. 네. 그러니까 잡스가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얘네들을 애플을 밟아버릴 어떤 컴퓨터를 만들겠다 최종 변기 하고
자기가 직접 못 만들잖아요. 네네. 뭐 솔직히 워즈니악 형님한테 네네. 뭐 애플 2 했지 뭐 이러니까 찾고 있었죠. 찾고 있었는데 루카스가 그걸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어 보니까 맞아. 이거 사다 쓰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 86년에 조지 루카스한테서 그 그래픽 그룹 픽사라는 그래픽 네. 그룹을 사들이는데 너무 조지 루카스는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싸게 팔았어요. 500만 달러 정도에 싸게 샀다고 합니다. 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무리하면 살 수도 있었겠다. 아니걸요. 왜 갑자기 잠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성격 부자가 된 거죠? 나랑 비슷하게 가난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죠. 그러니까. 예. 근데 잡스는 실은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딱 한 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누굴까요? 세 명 중에 존 라세터, 엘비 레이 스미스, 에드윈 캠멀.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필요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애니메이션 만들자고 헛소리하는 네, 애는 네. 잘라버리고 싶었겠죠. 제일 먼저 잘라고 했던 게 존 라세터였대요. 토이스토리를 대박 터뜨린 네. 황금 보물을 네. 오자마자 쟤 뭐하는 애니? 쟤는 애니메이션 만들자고 하는데 그랬더니 쟤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예, 그랬었고 그러면서 뭐 시킬 게 없으니까 뭘 시켰냐면 영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드웨어 갖고 영업을 하면 뭐 성능이 어때요? 뭐 물어보면 네네. 뭔가 대답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봐. 영업용. 성능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시연용. 그래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룩소 주니어. 그 샌드가 뽕뽕뽕 뛰어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픽사의 그 아이콘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이 원래 영업용. 네, 몇 분짜리.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선보였는데 안 팔렸대요. 컴퓨터는. 그렇구나. 그건 정말 잘 만든 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타이틀이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그 렌더링 프로그램 렌더맨이라는 지금 뭐 지금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각광받았던 아까 말씀드린 3D 그래픽 처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렌더링 프로세스를 아주 손쉽고 강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그때 개발해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폰트 처리하는 타이피스트리라는 또 프로그램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팔리는 건 소소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까 슈어라는 사람을 돈 다 탕진시켰고 네. 조지 루카스 돈도 다 많이 탕진시키다 결국 다행히 조지 루카스가 이혼하는 바람에 이제 팔렸고 스티브 잡스는 500만 달러의 인수는 했는데 네. 86년도에 그 회사를 인수해서 토이스토리가 나오는 95년도까지 10년 동안 5천만 달러를 부어요. 자기 퇴직금을 다 갖다 붙습니다. 그 퇴직금이 5천만 달러가 돼. 우리 사도 소용 없었겠다. 5천만 달러가 돼서. 실은 10년 동안 그 회사에서 나온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그 유일한 게 디즈니가 2,600만 달러 정도를 주고 애니메이션 세 편을 위탁 용역을 주는 거죠. 니네 그냥 뭐 하겠다니까 한번 해봐. 네네. 해가지고 했고 그때 제프리 카첸버그는 거기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기획해서 갖다 준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이제 토이 스토리였죠. 예, 그래서 뭐 그 비하인드가 있지만 제프리 카첸버그가 존 라세터가 써온 스토리북을 보고 집어 던지면서 우리 디즈니에는 악역과 또 착한 이가 분명해야 된다. 무슨 이런 되지도 않는 다 착한 이런 세상은 없다. 다시 써와 해가지고 했던 게 우디가 아주 악역이 됐었고. 정말요? 네. 우디가. 네. 왜냐하면 버려지는 장난감 역이었잖아요. 네네네. 원래 예쁨 받다가.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예 버즈를 나쁘게 공격하는 아주 악당 이미지로 그렇게 다시 고쳐서 허락 받고 만들다가. 이 픽사 직원들끼리 돌려보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냥 픽사에서 그래서 위탁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디즈니에 가서 이거는 성공 못한다. 그래서 다시 만들게 해달라 해가지고 예, 그 다시 원안으로 고쳐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95년도에 결국 토이스토리가 개봉을 하면서 대박 행진이 시작되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5천만 달러를 갖다 부었으니까 네. 95년도에 토스토리 개봉 전까지 94년도까지 이걸 어디다 팔고 싶어서 회사를 예 그래서 홀마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나 아니면 오라클 뭐 그런 쪽에다가 타진을 막 하고 있었대 이상하라 잘 줄게 4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95년이 되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야 이거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그 어떤 비평가들이 네. 야 최초의 세계 최초의 CG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데 뭐 미리 봤겠죠 시사야. 그러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거둬들였대요. 아.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갑자기 전화 안 받고 CEO, 네, 갑자기 CEO 자리를 차지하고 원래 이사회 의장으로 있다가 네, 그랬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건 토이 스토리는 딱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3억 7,300만 달러. 그러니까 디즈니한테 세 편 계약한 게 2천 몇백만 달러 있잖아요. 네. 그 한 편으로 14배를 벌었어요. 예, 14배를 벌었고. 그래서 실은 CG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픽사 얘기로 네. 막을 내리고 네. 그 픽사 같은 경우는 또 그 CG 강력한 기술을 갖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거의 투자 대비 꾸준히 4배 이상은 계속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뭐 너무 익히 아시겠지만 네네. 니모를 찾아서 막 뭐 업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걸 했고 그런 성공이 어떻게 계속될까가 되게 강력한 기술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모든 디렉터들이 그 상대편의 작품 어떤 감독이 뭐 업을 만들고 있으면 업 감독에 대해서 나머지 감독들이 모두 그 밑에서 아주 건전한 크리틱을 계속 해준대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 신뢰감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예. 근데 미국은 그런 문화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당시의 헐리우드 문화는 뭐 예를 들어서 도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완벽한 도제고 디렉터가 한마디 하면 밑에서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브레인 트러스터 조직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픽사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그 건전한 크리틱을 주고받는 작업 환경이라는 게 말은 되게 아름다운데 정말 네. 정말 가능한 일 같지 느껴지진 않거든요. 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상명하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윗사람이 뭔가 말하면 아랫사람들 가만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말하기 네. 싫으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정말 약간 뭐랄까 특히 그 당시에. 당시에 제 생각에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그 이 친구에 대해서 건전하게 크리틱해 주는 게 아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걸 내가 취사 선택했을 때 이 작품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에 대한 게 서로 간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명의 창업자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픽사의 어떤 정신으로 되게 자리 잡았다. 물론 뭐 더 찾아보면 존 라스세터는 지금 퇴사했고 네. 미투 운동 아, 그쵸.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뒤에 들리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 70년대 뭐부터 80년대 넘어가면서 물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까지 눈치 봐가면서 슈어 돈도 빼다 먹고 뭐 루카스 돈도 빼다 먹고 했지만 결국은 해내고 마는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그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프리 카진버그 얘기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예. 그 퀴비라는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상을 모바일에 완전 최적화해서 10분 단위로 잘라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인데 지금 아직 그 서비스를 시작하고 북미에서도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4:3 혹은 16:9 이렇게 된 그 화면에 익숙한데 예. 모바일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큰 사람, 큰 배우의 이렇게 전신이 이 사이즈로 그냥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좀 그 모바일 전용 콘텐츠가 그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또 완전 좀 새로운 플랫폼으로 좀 다른 뭔가가 되겠다. 그런 걸 계속 누군가 그쪽에서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예. 그렇죠. 되게 부럽고 멋있고 예, 예. 역시 중요한 건 누군가 돈을 계속 갖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맞는 거예요. 10년간 500만 불씩 이렇게 계속 갖다 박아야 되는. 그 자기 퇴직금을 다 갖다 부으면서 아 그 또 그 재밌는 건 스티브 잡스가 되게 그 뭐 현실 왜곡장 그리고 되게 마초적인 네네. 어떤 뭐 그런데 그 나중에 에드윈 캐머린가가 쓴 책을 보면 처음에 픽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예, 애플처럼 네. 찍어 누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존 라스세터 자르려고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에드윈 캐머리 반대를 했고 이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후로 픽사를 찾아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 일부러. 아. 그러니까 뭐 싫어서 안 찾아온 게 아니라. 그랬으면 5천만 달러 붙지도 네, 않았겠죠. 예. 그래서 되게 그분은 끝까지 그 잡세에 대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픽사 영화 그 토이스토리 봤을 때 충격을 약간 다 받았잖아요. 네. 아니 정말 갑툭튀 그 퀄리티가 확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10년 동안 깔고 앉았던 5천만 달러가 그 플러스 루카스 네. 네. 숙조가 둘이 더 있어요. 그렇죠. 네. 존버라고 하죠. 아,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산업 복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거 반응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은 의견들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연락했으면 네네.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 되게 우리가 막 훌륭한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네. 기분 좋더라고요. 이 산업 안전과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산업 안전은 이제 사고가 나서 떨어지고 부딪히고 이제 다치고 뼈부러지고 이런 게 산업 안전이라면 산업 복원은 이제 주로 질병, 뭐 감염 혹은 뭐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이런 쪽이고 다치는 거라 하더라도 이제 계속 같은 동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뭐 회전근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복원의 개념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에 약간 이제 뭐 실수라고 까지 그렇지만 약간 보정해드릴 부분은 뭐냐면 산업복원학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부분이 산업보건 전공 교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분들은 사실은 직업환경의학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이 포함이 되어 계시니까 산업보건학회의 경우에는 조금 별개라는 거 직업환경의사 여러분들하고는 그 정도는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뭐 굳이 그렇게 많이 기분 나쁘하실 것 같진 않으나 어쨌든 이제 조직이 다르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걸 교수님께서 또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시자마자 애매한 말씀하셔서 네. 이런 아 농담인데 긴장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지난 시간에 그 글래스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성면하고 유리 섬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유리 솜하고 유리 섬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댓글로 또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왕년에 화학을 전공하긴 했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리 섬유는 일반적으로 섬유 형태로 뽑은 유리를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유리 솜, 뭐 글래스 울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솜 뭉치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단열에도 쓰고 네. 또는 아주 미세한 것 입자를 거를 때도 씁니다. 필터 용도로도 쓰는데 이 유리 섬유가 다 발암 물질은 아니고 근데 글래스 울 같은 경우는 발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기전을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얇게 가공한 유리들이 깨지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입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폐 안으로 들어가서 붙게 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 섬유 자체로 위험하진 않은데 이제 유리 솜 같은 형태로 가공하면 이게 더 잘게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더 미세 입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발암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유리 섬유 자체가 다 위험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먹은 게 발암 물질이란 뜻이잖아요. 아니, 정확히 뭘 드셨는지. 이렇게 섬처럼 뜯기는 거. 난 정말 뭔지 전혀 몰라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예, 네. 넘어가고요. 뭐 아직 살아있으니까. 예.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해 인자가 뭔지 알아야 뭘 준비를 조심을 하든 말든 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입자상의 물질, 입자상의 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직업병 예방의 시작은 유해 인자를 말씀드린 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뭐가 위험한지 알아야 피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죠. 유해 인자를 인지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안 쓰든가 뭐 조심해 쓰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을 농도를 측정을 해요.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 그래서 노출 기준과 비교를 하는 거고 관리는 이제 안 쓸 수가 없는 경우에 환기나 보호구 같은 것을 해서 이제 노출을 막는 거죠. 우리 이제 전자제품 사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항상 워닝 종이가 따라 나와요. 그 매뉴얼과 함께. 근데 대부분 보면은 뻔한 얘기들이긴 해서 잘 안 읽죠. 무슨 뭐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라, 아, 뭘 땡기지 마라, 뭐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라. 없어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를 쫙 늘어놓는데 약도 마찬가지죠. 약 사면은 뭐 부작용 이런 거 적혀 있는데 화학 물질을 사면요, 좀 몰랐는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줄여서 MSDS라고 하는 이 서류가 같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유해성을 알려주는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읽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읽으실 거가 그렇죠. 다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거를 관리하는 뭐 관리자나 아니면은 협회 같은 데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일단 유해인자 입자상 물질이란 건 무엇이냐? 그냥 입자상 물질 말 그대로예요. 먼지나 분진, 먼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정말 많이 생기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고대에는 청동기나 철기를 이제 재련할 때 분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금속 휴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금속에서 생겨나는 열을 받고 뭐 뚜들기고 하니까 금속에서 생겨나는 연기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금속 물질인 거죠. 그걸 그냥 다 마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뭐 마스크 뭐 F95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마셨지만 그리고 단명해도 뭐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죽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 납땜질. 아, 예, 그 얘기도 사실 휴미 생기잖아요. 납이 나오 올라오는 거죠. 되게 달콤하거든요. 예. 아, 그래요? 괜찮으신가요? 매력적인 냄새가 네, 많이 했었죠. 뭐 어쨌든 그것도 해로 납땜도 해로 물론 납이잖아요. 아, 금금속이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조금 하는 건 괜찮나 봐요. 살아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 저 그 이미영 작가라고 네. 그 메이커 하시는 분이. 아, 예. 모든 국민은 반드시 납땜질을 배워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한테도 네. 계속 납땜을 가르치려고 막 하는 애가 친구가 있거든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근데 후드가 있는 곳이나 환기를 잘 그렇군요. 조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터가 있어요. 조금 네. 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예 있어요. 자, 그 얘기도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걸 이제 모르고 마셨으니까 뭐 맞아. 병에 걸리곤 했겠죠. 그리스 신 중에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라고 있어요. 네. 보통 예, 굉장히 불구고 이상하게 생긴 걸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이 직업병의 반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뭐죠? 약간 뭐랄까 직업에 대한 오해를. 근데 이제 너무 아무 대책도 없이 네, 또 네. 신이기 때문에 뭐 수만 년간 하지 않았겠어요? 아, 죽지 않나. 네. 신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런 우리 인간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아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탄광이죠. 탄광. 그죠? 탄광에서는 석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속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요걸 또 다 이게 쪼아내가지고 이제 뜯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생겨는 어마어마한 분진. 이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독일에 가서, 그죠? 뭐 국제시장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 독일에 이제 광부들이 많이 가서 이걸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돈은 많이 버셨지만 아마 병을 또 많이 얻어오셨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장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만 안 나면 그냥 뭐. 그렇죠. 예. 알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폐질환이 발생을 하는데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탄광에서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설 일용직으로 돌아선 다음에 그다음에 뭐 나이가 드시면 아파트 경비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가 돼서야 발병이 된다.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 이게 탄광이 뭐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회사도 없어지고 했는데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네네. 회사가 없어졌어도 이게 정부 보건소나 정부 쪽에 이제 의뢰를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봤고요. 그 다음이 바로 성면입니다.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신기한 물질. 1980년대에 이미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아, 예. 아 지금은 그러면은 전혀 안 쓰나요? 성면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요건데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었던 거죠. 단열 잘 되죠. 그 다음에 항마모, 마모에 잘 버티고 절연 효과도 있으니까 소위 꿈의 물질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게 있다 막 이러면서. 네네. 근데 이제 성면은 확실한 1등급 발암 물질이라 성면에 대해서는 논란도 없어요. 심지어 확실해서. 네. 발암 물질의 경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네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성면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최악의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블 코믹스에서 그 히어로 옛날에 이제 1대 휴먼 토치 그 빌런 중에서 아스베스토스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성면맨인가요? 성면맨입니다. 아. 그다음에 아스베스토스 레이디, 성면 레이디. 아니, 빌런 이름 이렇게 짓는 거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빌런들이었는데 이때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은 성면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인데 이름 그대로 이제 불이 붙지 않는 갑옷. 아, 약간 무적의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가 히어로인 휴먼 토치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휴먼 방화복을 입고 네, 싸우는 네. 성면 영웅 이제 빌런들이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일 정도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일반적인 마블 코믹스 존재는 아니지만 그 심슨에 나오는 레디오 액티브 맨과 더불어. 하지만 이 레이디와 이 맨은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나요 결국 마블의 세계에서는?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그런 네. 이런 식으로 쓰이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1980년대 사용 금지가 됐지만 2000년대까지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대형 버스 트럭이나 그러니까 뭐 항마모나 내열 뭐 이런 여러 거는. 가지로 좋으니까요. 그래서 정비사 분들이 많이 노출됐을 수 있대요. 아. 대체제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근데 그분들도 노출이 됐는데 사실은 2000년대 금지가 됐다는 거는 아직 발병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직업에 종사했던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도로나 이런 데서도 그럼 되게 막 비싼데. 그랬겠네요. 그랬겠죠. 예. 밟았을 테니까. 그러게요. 네. 사실 뭐 계속 성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성면이 굉장히 주된 요소입니다만 오늘은 성면 관련해서 또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1939년작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그렇죠? 거기 보면 마녀가 양귀비 꽃밭에서 일행들을 잠들게 하는데요. 요정이 눈을 내려서 깨워요. 뿅뿅뿅. 예. 그게 성면이야. 아 진짜요? 네. 그 성면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디 가랜드가 일찍 세상을 뜬 걸까요? 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일은 아니지. 다 들이마시고. 게다가 이 장면을 여러 번 NG가 나서 26번이나 촬영을 했어요. 우와, 진짜네요. 나중에 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면과의 관련성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또 영화 현장에 여러 가지 막 조사가 또 뭐 다 네, 네.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성면에 노출되고 뭐 폐암이니 중피종 같은 암이 걸리는데 길게는 2, 3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거. 네, 네. 그 말은 성면은 그냥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면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인공 눈으로도 많이 팔렸습니다. 아. 요즘은 안 쓰고 있겠지만. 또 이제 다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건축 자재로 많이 포함이 됐잖아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요. 뭐 학교 같은 것도 다 튀어나오는데 이게 언제 가장 큰 문제가 됐냐면 9.11 때 그 100층이 넘는 두 개의 빌딩이 어마어마한 성면을 먹겠네요, 그냥. 가진 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먼지 튀는 거 봤죠. 네, 그 네, 먼지의 네. 상당 부분이 성면가루였을 거라는 그래서 그때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성면이 많이 쓰이고 위험했다. 그 다음엔 뭐냐면 이건 납땜은 아니고 용접입니다. 용접은 이거는 성면 얘기는 아닌데 용접하는 금속이 보통 이제 합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속의 독성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흉이 연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망간 노출인데 망간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올 수 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좀 가리고 하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 이럴 때 보면 길에서 그냥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끼고 막 빗만 튀고 우리 막 빗 보면서 막 도망다니고 따갑다고 도망다니고 막 애들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란불 막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면서 가까이 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옛날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저 뭐야 소독차. 소리 지르면 쫓아. 네, 다들 소독차 무섭다고 하면서도 다 그 소독차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존재였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거대한 데 사는 건 몰라도 길에서도 이걸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망간 노출, 예, 망간 입자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뭐 이런 가이드들은 다 당연히 제대로 돼 있겠죠. 근데 아까 메이커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술 작업하거나 개인 메이커들이 간단한 용접을 하거나 뭔가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넓은 종류의 일인데 이럴 때 예를 들어 가이드 없이 그냥 좀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일들도 흔하게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길이 문제예요. 길. 길이 왜 문제냐. 우리 이제 보도블럭 깔고 뭐 건물 지을 때 밖에서 작업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럭을 일부러 바꾼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도 블록을 깔거나 할 때 돌로 마감을 할 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럴 거예요. 길에서 이 톱 가지고 물 동그란 톱으로 물 부어 가면서 보도 블록 자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스크 커터나 예, 그라인드 커터 잘라 가지고 맞추는 거. 여기에서 산화 규소가 분진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석영 계통인데 이것도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꽃 튀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연기 같은 거 좀 나고 막 물 붓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마시면 이것도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우 제너럴하게 지금 야외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야외 옥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작업 뭐 건설업이나 조선업이나 하역 운송업 배달업 뭐 이런 분들이나 혹은 뭐 직종으로 바깥에서 일하는 교통경찰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뭐 전기통신 노동자나 도로 정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뭔가를 깨고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부분을 깨거나 자르거나 근처에 있으면서 마시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인 유해 인자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노출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갑자기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요새 다들 재택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딧 같은 데 보면 그 약간 농담 그러니까 웃기려고 해놓은 건데 이제 각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재택근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데 이제 고고학자 재택근무할 때 부엌에 있는 타일을 다 깨가지고 그걸 다시 맞추고 약간 자, 그럴 때 그럴 때 네, 바로 그럴 분진이 때, 네. 분진이 나오고 그 성형 네. 그 망간 산화규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많고 우리 일상에서 아무 데서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첨단스러워 보이는 그 3D 프린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녹이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도 퓸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실내 공간 이렇게 좀 환기 안 되는 데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베란다에 놓고 쓰시더라고요. 네. 집안 개인적으로 산 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알자. 알고 주의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에서 보도블록 깨는 거나 뭐 이런 거 가까이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요. 용접하는 걸 가까이 가서 아유 재밌네 이거 저게 붙냐 뭐 이러고 하지 마시고 최근 길에서 용접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가끔씩 해요. 그런가요? 특히 물레동 같은 데 가시면 예, 그런 데는 그렇게 하겠죠. 아 용접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저게 저렇게 붙네. 네, 이렇게. 불나방처럼 이렇게 네. 묘하게 사람이 시선이 특히 그 할 일 없는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네, 시간이 좀 남는 남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열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네.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멍하니 보는 게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뭐든지 다 보고 다녔잖아요. 핸드폰을 멍하게 보자. 아, 그러니까. 길에서 뭔가가 행해지면 항상 우린 그걸 구경했죠. 아니 하다못해 무슨 이런 벌레 뭐 개미가 과자를 들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를 몇 분씩 뭐 보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건 정말 신기하잖아요, 좀. 아 그렇죠, 신기하죠. 개미가 거대한 이파리 이렇게 네네, 메고 가는 거. 돋보기 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고 막. 자, 네. 오늘은 일단 유해인자, 입자상 물질, 먼지, 분진 얘기를 드렸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유해인자. 네.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지를 해야
평가 관리 순서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걸 박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흥미로워야 됩니까? 그걸 이제 아시면 네. 곤란할 것 같은데요. 글렀네. 그 첫 방송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뭐 게시판에 이런 의견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뭐 좋다 막 이런 분들 있고 뭐 재미없다 당연히 이런 분들 있고 근데 이제 안 좋은 얘기 쓰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사실 저희는 다 이미 몇 년 전에 다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파토님 숨 쉰다고 혼나고 저 웃는다고 혼나고 막 이랬을 때 그래서 네, 숨 세게 쉬지 말라고 막 그러다가 비염이 있다고요 비염 그러다가 나중에는 숨 좀 안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누가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무슨 심한 말 해도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냥 사람들 정말 되게 나쁜 말도 하니까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게 말하고 심지어 비주얼 담당이다 네. 유튜브를 릴리즈 하니까 네. 비담 박사님 막 약간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나머지가 어느 정도길래? 그래서 내가 약간 그래? 그래? 그런 건가? 그냥 설정에 다 같이 장단을 맞춰주시는 것으로 어쨌든 이 기세를 좀 살려서 네. 원래 이제 저도 뭔가 주제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간엔 뭐 열화상 카메라 그걸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크게 보면은 측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측정이란 게 인간이 데이터와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도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도 있는데 인간이 있고 외부의 정보가 있고 중간에 이제 기술이 매개를 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받는 것이 이제 측정이고 관찰이니까 이런 게 이제 테크에서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 달은 뭐 모든 것이 기승전 코로나라서 그래도 좀 걸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오늘은 뭔가 걸어보자면 압력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뉴스 매번 보시면 음압병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음압병실 예, 예. 음압병실이 대체 뭔가 싶은 분도 있고 사실은 또 매일 뉴스에서 보니까 뭔지 대충 다 또 알고 계실 네. 것도 같아요. 아 우리 처음에요. 저에게 처음 나왔을 때 지난번에 뭐 메르스 때가 언제 예. 많은 분들이 음압병실로 착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지금 파토님 지금 그랬죠. 저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막 약간 네. 모차르트 틀어지고 막 약간 머리 좋아지는 곳이에요.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음압 병실이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음압 네거티브 프레셔고요. 영어 한 겁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런 농담은 되게 뭐랄까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하는 농담이에요. 그런가요? 왜냐면 안 웃겨도 상관없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웃기겠지만 나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 외모엔 자신을 모르겠는데 발음엔 자신이 없어서. 바깥보다 더 낮은 압력을 걸어주는 병실이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죠. 음압병실을 만드는 목표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공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바깥의 공기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병원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병실 문만 여는 것으로도 그것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 낮게 유지를 해주면 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안에 있는 게 나오진 않는 거죠. 뭐 원리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공기는 이제 소독을 해서 내보내는데 네. 여기다 좀 걸어보려고 사실 원리 자체는 지금 생각하면은 뭐 대단히 복잡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사전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고안하려면 순서대로 거꾸로 보자면은 사실은 공기 흐름 조절하는 기술이 가장 아마 늦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20세기에 초중반에 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에어컨디셔닝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게 됐고 그거보다 조금 그러니까 실제로 음압병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에어컨디셔닝에 대한 기술이 나온 다음일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게 밝혀진 것이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니까 그 전에는 딱히 공기를 빼야 된다. 왜 공기 압력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없었을 텐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떠다닐 수 있다. 뭐 어떤 균들, 어떤 병원체는 물 같은 것으로 전염되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공기 감염은 아닐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비말이 좀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기 감염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이제 공기 중으로 가볍게 떠다니는 것들도 있으니까 공기 중을 떠다니는 경우엔 확실히 이런 압력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알게 됐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술을 갖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압력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훨씬 전부터 인간이 알고 있었겠죠. 이거는 누구나 그냥 인류 문명의 아주 초기부터 물도 그렇죠. 유체들이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뭐 공기는 풍선을 불어봤으면 알 것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체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상당히 오래된 지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약간 얘기가 좀 여기서 살짝 튀는데 그러니까 음압이라는 것은 사실 압력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압력을 빼고 빼다 보면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진공 상태를 당연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공이란 것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나름 되게 논리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한 군데 정말 빈 곳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순간 그쵸. 어디서 이게 따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기든 물이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공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론적인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주로 그때는 수학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물체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기 중에서 돌멩이를 떨어뜨릴 때보다 물에서 떨어뜨리면 훨씬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매질의 밀도와 물질의 낙하를 사이에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매질의 밀도가 반이 되면 속도는 두 배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매질의 밀도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다 보면 그러면 속도가 2배, 4배, 8배 이렇게 되다가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 그렇죠. 매질의 밀도가 0이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야 되느냐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인데 그래서 오히려 진공은 그래서 현실에선 있을 수 없고 진공이 될 것 같으면 뭐가 금방 그 자리로 들어올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대체 맞은 게 뭐야? 왜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수천 년을 인용하고 있는데 맞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대단히 흥미로운 게 실제로 그게 하나씩 뜯어보면 맞은 게 별로 없는데 이 우리가 미적분이나 이런 수학적인 도구가 없던 시대에는 경험 세계를 설명하는 건 또 그 사람만큼 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근대 과학이라는 건 조금 큰 얘기인데 근대 과학이 가르쳐준 제일 근대 과학이 준 가장 큰 충격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랑 세계가 사실은 다르게 생겼다. 우주가 다르게 생겼다. 사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알고 보니 뭐 사실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직관 경험과는 대단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수학적으로 풀고 보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직관의 세계 안에서 설명을 하면 이 사람 말을 반박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냥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그럴듯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박이 안 되고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빈 공간이 있다면 그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빈 공간에서의 운동은 왜 일어나느냐, 이런 거는 나중 사람도 쉽게 답을 못해요. 오죽하면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뉴턴이 만유인력을 얘기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이렇게 닿지가 않잖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아무것도 연결이 없는데 태양이 지구에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질이란 게 없으면 말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대단히 명석한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입자들이 막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고 이제 지구는 그 소용돌이에 얹혀서 돌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야 좀 마음 편안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뭔가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할 때는 그 바보성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뉴턴 같은 사람이 되게 모험적인 걸 수도 있어요.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적으로 이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게 맞다고 하겠다. 뭐 좀 오만해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가면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진공에 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열어준 것은 또 갈릴레오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갈릴레오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이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것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합니다. 뭐 펌프야 사실 복잡한 이론이 없어도 농사 지으려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는데 아무리 펌프를 좋은 걸 쓰고 아무리 낮은 데서부터 물을 낙차가 높게 퍼올리려고 해도 10m 이상은 펌프로 물이 퍼올려지지가 않는다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펌프가 빨아들이는 힘으로 물이 올라오는 거라면 펌프가 충분히 세면 뭐 20m고 네. 30m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높이 이상은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사실은 펌프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펌프는 순간적인 진공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평평한 수면이 있다가 일부분은 진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진공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압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사실 대기의 압력이란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을 땐 사실 느끼기가 힘들지만 어떤 부분이 압력이 없어지면 다른 부분이 누르는 힘을 그때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m만 올라온다는 거는 이 펌프와 연결된 관 부분에 공기가 없어졌을 때 주변 공기가 누르는 힘이 딱 그 정도다. 물기둥을 10m까지는 올릴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 이 갈릴레오가 말년에 거뒀던 제자 중에 토리첼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보셨을 이름 토르. 예. 기압 단위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되는데 토리첼리 이제 갈릴레이 말년에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데 토리첼리가 이 실험을 다른 형태로 바꿔 보는데 10m 물기둥을 만들고 이런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일단 3, 4층 높이에 실험 장치를 해야 되고 해서 물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수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1m짜리 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한쪽이 막혀 있죠. 그다음에 수은이 담긴 그 수조에 넣고 이 막았던 손가락을 떼니까 역시 수은 무게 때문에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데 그게 우리 막 교과서에서 열심히 봤던 760mm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은 기둥의 무게와 그 주변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우리 주변에 이제 되게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서 표준적인 상태에서 일기압이 760mm 수은의 무게와 같다 라고 이제 처음으로 대기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1m짜리 수은 기둥으로 시작했는데
이 무게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76cm가 밑에 남았다. 그럼 나머지 지금 24cm엔 뭐가 있느냐? 이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공이 실험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눈앞에서 이 실험을 보고는 이건 진공이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수은으로 가득 차 있다가 중력으로 내려간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 이후에 유럽 각지에서 이제 진공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유희가 되기도 했고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신기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마그데부르크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실험들이 그 사람 이름 아니 그러니까 많은 실험들이 암흑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그데부르크의 반구는 마그데부르크는 도시 이름이고요. 거기 이제 그래서 그 오토 폰 게리케라는 과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마그데부르크에서 대를 이어 시장을 했던 3대가 대를 이어 시장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금속으로 된 공 두 개, 반구 두 개를 붙여서 한 수박만한 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구리스 같은 걸 칠해서 밀폐를 시키고 공기를 뽑을 수 있는 밸브를 만든 다음에 공기 펌프로 막 빼냅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그 안이 얼마나 진공에 가까웠는지는 뭐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실험할 때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뗄 수가 없고 한 수박 크기의 공을 떼는데 여러 번 유럽에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말이 30필 어떨 뭐 30마리 16마리 뭐 20마리 매번 좀 다른데 아마 그 안에 말 크기도 다르고 안에 진공의 그 정도도 조금씩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 실험이었겠죠. 말을 갑자기 몇십 마리 끌고 와야 되니까. 되게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대면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어떤 땐 아예 안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땐 열리는데 대포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뭐 이제 그런 기록이 나서. 당연히 소리는 항상 나지 않을까요? 열리면 나죠. 열리면 예. 떨어질 때. 펑. 옛날에 그 이렇게 뭐죠? 화살 장난감화인데 이마에 그거 갖다가 잡아당기면 뽕 소리. 그래서 이제 그런 귀족의 장난감도 됐다가 이게 또 유럽 각지에 진공이란 걸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왜 컵에 뭐 마시고요, 입에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끼우고 괜히 장난치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거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약간 팬더처럼 동그랗게 멍이 된 거예요. 저는 소아과에서 그 물약 받아오면 뭔지 아세요? 물약 다 먹고 이렇게 병을 쭈그러뜨려서 딱 붙이면 이제 살에 붙어 있고 약간 부항 뜨듯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면 부항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무슨 책을 보는데 이걸 입에 이렇게 달고 책을 본 거예요. 한참 결국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돼서 엄마 근데 왜 그런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엄마 나 여기가 이상해 막 이렇게 꽤 오래 가지 않나요? 아, 네. 오래 며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근데 이 죄송합니다. 물론 장난감으로도 흥미로웠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또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증기기관의 효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제임스 와트를 증기기관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트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작고 쓸모 있게 만든 사람이고 처음으로 만든 증기기관은 그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거 저기 했던 것 같은데 케이트 박사님이 하셨죠. 재미없는 증기기관. 네. 네, 이제 뭐 했던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증기기관의 이미지는 물을 끓이면 증기의 힘으로 퍽퍽퍽퍽 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뉴커먼 증기기관은 반대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atmospheric engine이라고 합니다. 대기압을 이용한 엔진인데 무슨 말이냐면 뉴커맨 기관에서 증기가 하는 일은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것까지예요. 밀어 올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거기다 찬물을 부어주면은 그 뜨거운 증기로 가득 차 있던 실린더가 식잖아요. 그러면 그 진공 상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주변 대기압으로 피스톤이 싹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원래 이거의 용도는 탄광에서 물을 퍼올리는 거였거든요. 아까 또 산업의학에서도 나오지만 그 탄광을 파내려가면 석탄도 나오고 금속도 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물이 나옵니다. 땅을 파면. 그래서 물 퍼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퍼내려다 보니까 이 증기기관을 이용하면 이게 빠르진 않아요. 끓였다가 식히면 씩 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퍼올리는데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또 끓여서 또 식혀야 되니까 빠르진 않은 거죠. 대신에 이제 힘은 강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압을 이용한 거고 와트가 한 일은 이것을 좀 개량해서 연속적인 팽창과 수축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이 된 거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압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도 진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공이란 게 공기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불순물이 없고 그 아주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손톱 칠할 때 보면 사실 손톱 칠하거나 핸드폰 필름 붙일 때도 먼지 하나 앉으면 다 다시 해야 되고 네네. 그러잖아요. 손톱 칠. 그래서 그게 너무 나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르다가 잘 하다가 네 번째 손가락에서 그게 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가 이렇게 됐으면 다시 지워야 되거든요. 아, 앞에 것도 다시 지워야 돼요? 앞에 왜냐하면 이것만 지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거길 다시 칠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손이 뭐 오른손 같은 경우는 잘 안 발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 있으면 다시 이런 많은 거죠. 아픔이 네. 있군요. 그래도 손톱을 그렇다고 진공에서 말할 수 없지만 네,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진공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닐 거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까지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그냥 뭐 산업적으로는 저진공, 고진공, 초고진공, 극고진공 이렇게 몇 가지 나누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산업의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진공이 필요하냐가 달라지고 물론 더 높은 진공을 만들면 좋지만 그럼 돈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게 코팅 같은 분야고요. 코팅이 뭐 불순물이 없게 되기도 하지만 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고르게 퍼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코팅이나 도금 같은 것에서도 많이 쓰고요. 반도체 공정도 진공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진공이군요. 그 무균실이 이런데? 그런 데가 진공인가요? 무균실은 진공은 아니겠지. 숨을 쉬고 있잖아. 뭐 산소 탱크 이런 거 들고 가나 싶어가지고. 그 삼성에서 뭐 그런 반도체 공정 할 때 이거 진공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뭐 100만 개 정도의 입자 내에 몇 개의 파티클이 그러니까 그 네네. 오염 파티클이 있나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아까 빨판 얘기하셨지만 뭐 이런 뭐 네, 지하철에 가면은 네. 절대 안 떨어지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은 한 대기압보다 한 뭐 3분의 1이나 그 정도만 빼도 그렇겠죠. 상당히 잘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산업적으로 쓰는 것과는 뭐 많이 다릅니다만. 비누 붙이는 거랑 네. 진공은 뭐가 없는 게 진공이에요? 공기가 없는 게 진공이에요? 그렇죠. 기체 입자가 없는 게 기체 진공. 기체 입자. 예. 왜냐하면은 광자도 있을 거고 양자 효과도 생겨날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체 입자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없고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중력도 작용할 테니까. 그 안에서 뭐 가공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기체 실제로 입자. 진공도 이제 아주 높은 정도의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전기장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진공 정도가 낮을 때는 이런 기술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고진공이 되면 전기장 같은 걸 걸어서 공기 입자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제 그쪽에 붙여두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뭐 다른 기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아까 그 저 음압 병실 같은 데는
뭐 숨쉬기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예. 예. 그러니까 공기 흐름만 제어하면 되기 때문에요. 살짝만 나죠. 예.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예, 그쪽으로 예. 공기를 빼내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그거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 뭐 이런 거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뭐 분진이 날리는 그런 데는 규정상 그 병원처럼 그 실을 폐쇄 구조로 만들어 놓고 말씀 주신 대로 약간의 음압 형태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뭘 깎거나 이런 분진이 발생하는데 말씀대로 그게 바깥으로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안에서 석션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대기압보다 약 몇 파스칼 정도 작은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측정을 다 하고 아. 그러면 이제 공기가 뭐 문 닫아놔도 그 밑으로 이렇게 살살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죠. 숨 못 쉬고 막 헉 뭐 이런 거. 그럼 바깥이 만약에 뭐 태풍이 와서 저기압으로 되면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실내니까. 실내니까 큰 영향은 안 받고. 예. 보통 이런 음악 병실 이렇게 이중문으로 이렇게 착 예, 예. 이렇게 해서 그죠, 아니면 뭐 그 에어 커튼 네, 같은 거. 에어 커튼. 그렇군요. 완전 반대로 옛날 컨테이전 그런 영화 보면 뭐 레벨 3 단계 뭐 네, 이런 데 가면 완전 반대죠.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압축 공기를 꽂아서 외부 라인에서 꽂아서 양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있는 데서 병진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양압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하고 이런 거는 영화에서 본 적은 있고요. 예. 제가 해본 적은 없고. 그때 보면 원리를 좀 알면 간단하게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뭔가 이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거 말고 어떤 응용이 있을까요? 아. 아무 대처 없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또 저는 그러고 보니까 진공 아까 그런 걸 구축을 해봤으니까 그걸 하나 느꼈고 또 한 가지가 재밌는 현상. 이건 좀 다른 건데 오히려 엄청 많은 공기 흐름으로 진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압축 공기를 거대한 깡통에다가 잔뜩 담아놓고 배관을 해서 이제 초음속 유체 실험을 하려고 제가 만든 설비인데 실험 요만한 테스트 어떤 박스로 네. 그 순간적으로 밸브를 열어서 뭐 거의 뭐 100기압 막 이렇게 되는 공기를 일제히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당연히 큰 압력이 걸리죠. 네네. 근데 밸브를 딱 닫는 순간 얘네들이 관성 때문에 안에는 공기가 몽땅 다 빠져나와요. 순간적으로 그 안은 진공이 되죠. 이렇게 보여요. 갑자기 훅 나갔다가 뭔가가 입자들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신기하다. 아 이게 진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체감하게 되죠. 무게가 있으니까 관성 때문에 몽땅 몰려 나갔다가 그렇죠. 헉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핵미사일 폭발할 때도 그죠 순간적으로 산소도 태우지만은 이제 충격파로 확 밀어냈다가 네네. 다시 들어오는 그 진공 챔버 얘기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그 깃털하고 쇠공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공 챔버에서 하는데 BBC에서 한 실험이죠. 어처구니 없이 또 그 저는 약간은 차이 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유튜브에 떴던 거 봤어요. 네. 아 이런 정말 공기가 진짜 굉장한 거구나. 그 장소가 거기였잖아요. 미국의 그 핵 네, 실험하는 뭐 그런 네네. 장소에서 클리블랜드에 있는 실험실이었죠. 뭐 쇼처럼 하던데. 그 제가 강연 때마다 보여주는데요. 강연 보신 분이 어떤 분이 저거는 중력은 영향이 없는데 왜 저러죠?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저런 거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공기 저항이, 아, 공기 저항이 아니라 모르시는. 아,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줬는지 모르시는. 예. 그거를 달에 가서도 했었잖아요. 아, 달에서도 기타 떨어뜨리고. 예, 그러니까 맞다. 아폴로 우주선 갔을 때 이 갈릴레오에 대한 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카메라 켜놓고 한 게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고 또 떨어뜨리고 동시에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렇겠죠. 뭐 공기가 없으니까. 예, 그 과학을 못 믿어. 동시에 떨어진 걸 보니까 달에 간 게 맞는 거였어요. 그냥 뭐 조작하려면 또 얼마든지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네. 예, 그 음압 병실이란 걸 우리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음악 병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파토님 그 페이스북에 파토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밝히신 게 있었는데 뭐였죠? 대기 만성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 말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아 이거 진짜 지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아니 몸도 안 좋으신데 앞에서 지금 아니 대기만성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큰 그릇이 늦게 된다고 약간 뭐 이렇게 사람 위로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보통은 격려하고 싶거나 근데 파토님은 그걸 자기한테 항상 썼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견디면 대기하면 잘 된다. 대기하면 성을 이룬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존버죠, 존버. 버텨라 이런 뜻으로 자기한테 썼다고. 자기한테 쓰면 안 되는 말이었더라고요. 예, 내가 큰 그릇이라는 얘기잖아요. 난 전혀 몰라서 그걸 나도 열심히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엔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기 만성이라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 저는 대기 만성형입니다. Long waiting, big success. 제가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혼자 생각하지 말고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악 병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오늘. 아 옛날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얘기라고. 아 그건 알죠. 사면 초과가 초과집 아닌 건 알죠. 그 초나라 얘기잖아요. 초나라. 아네 다행이네요. 정색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 정말 오늘 저녁 페북에 막 또 오르시는 거 아니세요? 아, 사면 초과 뭐. 네. 이 정도에서 저를 놀리는 건 그만하기로 하고 저희 공지사항 있습니까? 아, 제 공지사항이 없는 게 진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요새 행사하고 네. 요새 한참 행사할 때거든요. 지금 그렇죠. 뭔가 강연이건 행사건 여행이건 막 온갖 아이디어들과 생각과 준비가 있었는데 아, 일단은 이 사회적 거리를 벌리는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뭔가 유튜브 실버 버튼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이 아직 훨씬 많죠. 그런데 유튜브도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영상을 다 올리고 한 명씩 이렇게 클립으로 잘라서도 올리고 하니까 네. 저는 약간 은밀히 혼자 경쟁하고 있거든요. 누구랑요? 뭐 다른 모든 사람. 아 그럼 아까 그게 파트님 디스하신 게 다 그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누가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오나 최 팀장님 팬이에요. 아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 팬인가 이런 거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영상을 봐주셔도 되고요. 네. 이 한 명씩 이렇게 따로 또 꼭지별로 떼서 또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그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소이다가. 우리 삼태성제는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두 가지에 올해 들어와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양서로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3세를 찍었고 우와. 저희는 다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듣는 뉴스룸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무엇에 선정되었는지 중요한 건 이게 판매량 그런 게 아니고 양서로서 선정이 됐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다는 거 심지어 네. 문학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그 얘기는 다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음 주에 방송될 뉴스룸 시간에 구체적으로 네. 광고의 예고. 아, 네. 영광을. 광고의 예고. 저희 영광. 네. 소설가로서 제가 얻게 된 영광. 네. 지명도. 아, 다음 주에 뭐지? 방송은 아예 처음에 그걸 틀자. 저기 엘가의 그 미풍의 남친구 이런 걸 틀면서 아, 그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시죠. 그러죠. 저 잊지 않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삼태성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